거에서 연관 받았습니다. 맞아요. 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왜죠? 아, 이 종소리. 와, 이 진짜 다르네. 여기가 칠 때 되게 독특한데. 많고 많은 말 안 해. 나 이거 승률 좋은데? 많고 많은 말 안 해. 학교만은 달라. 분위기가 걔 혼자만 달라. 활기차 보이는 하도 내부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도 걔 괴롭히는 악마가 많아. 세상을 리우키는 세상을 위해 힘은 집에 살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고 약해 보이면 천의 학문 반복이 될 것 같아. 엄마를 졸라 유행하는 비싼 옷만 골라 힘 억지로 담배도 힘에 물며 미로 같은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로 마음먹어 발걸음은 가벼운 신교길을 걸어 내 가방만 들어도 되고 내 물건은 나 위해 쓰면 당연한 것도 그에게는 자그마한 행복이 돼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인 것도 처음 알게 돼. 스토리가 되게 다크해요. 그 흐뭇이 대신 인정을 받아 아니 다음에 미워했던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 자신 걸린다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동시에 들었던 동질감에 행복해. 금요일 체육 시간 체육복이었어. 뒤에 있는 만만한 놈의 뒤통수를 갈겼어. 모두의 시선은 자신에게 쏠렸고 그 녀석의 얼굴에 너둠이 드리워 자신의 기본대로 와있는 웅크린 자세로 밟히고 마저 사정없이 때리던 것 센 주먹이 멈춘 후 피범벅이 된 멍청이 얼굴에 침을 뱉어 쓰러져 있던 그 아이는 일어나 내게 대체 왜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따지는 모습에 덧박쳐 옛날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침을 삼켜. 어우 되게 스토리가 되게 다크하구나 이거. 먹개빵을 당했을 때 미안하기만 했던 마 먹개빵을 구위로 하게 되는 입장 되고 난이 존나와 기분을 폭력으로 풀고 그 아이는 미안하다 빌고 빌면 무릎 꿇고 그가 당한 것을 되풀이하듯 무자비한 폭행 속에 손에 찢어진 실수는 마치 살 수가 되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손을 세게 사인으로 친구의 목에선 검붉은 선이 그려지며 결국 너 뿌리치고 싶어 나만 손을 잡았어. 전부는 광경에 두렵기만 했고 풀린 두 다리면 바닷가 맞다 잡게 유명실로 시간 후 병원에선 그 아이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그 두 팔목에는 그동안 들었던 가방에 짐보다 무거운 괴리감이 걸쳐있었어. 영화 되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되게 세구나. 와, 네, 내용이 되게 세요. 와우. 와우. 스가차의 새로운 아, 이거, 스토리텔링. 아 근데 이거 시대죠? 뭐지? 그냥 스토리는 되게. 근데 한참 그때 들었을 때는 그때에서 되게 막 아 이거 못 듣겠다 이랬는데 다시 들으니까 되게 와. 모르겠어. 솔직히 랩은 솔직히 왜? 잘 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스토리는 되게 아, 그래. 잘 짰네요. 나는 괜찮긴 했었어. 와, 이때부터 근데... 내가 삑사리를 많이 썼구나. 허드머노. 허드머노. 아니야, 허드스는 마부터 허드스만 나와. 허드스만 나와. 아무튼 여러분의 방금은 인사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들어야겠다. 와우.